또 저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성만찬이었습니다. 제가 남쪽으로부터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교회에 한곳 들렀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먼저 성만찬을 나누고 교인들은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대여섯 명, 10명 정도의 기도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축복을 하고 목사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떡을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며. 그것을 보다가 갑자기 성령이 제게 강하게 임하셔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눈물을 참습니까? 저는 성만찬을 하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회개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 영감이 흐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하면은 이런 교회를 해야지, 이런 성만찬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잼그레아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서는 그냥 머리가 하얗게 든 50대, 60대가 되는 할머니들이 제일 앞에서 탬버린을 치고 박수를 치면서 천장이 떠나가도록 찬송을 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 도중에 막 귀신들이 나가고, 이게 예배구나. 이게 예배구나. 저는 WEC 앞에 있으면서 1년 동안 그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 그 예배들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된 하나의 영적 베이스라고 할까요? 그라운드가 된 것이죠. 우리 하용인 선교사님 부부는 영국에 처음 가셔서 둘이 테임즈강에서 그냥 찬양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를 들고서 워십송을 쭉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참 노래가 좋다는 것이죠. 그 노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예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왜 제한되고 있는가? 예배 드리는 방법은 무한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았습니다. 영국에서는 부흥하는 것은 하우스 처치뿐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건물을 거부합니다. 집에서 촛불 켜놓고 십자가를 놓고 그런 하우스 처치들이 번식합니다. 영국 교회 성장의 이유는 바로 이 하우스 처치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일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성가대가 성가대원도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 기도팀은 없구나.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가대원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성가대에 80명 정도 오는데, 80명 정도가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릴 때, 저 밑에서 80명이 중보 기도해야겠다. 여기 와서 성가대 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부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 할 사람 모이십시오. 성가대 같이 80명이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 저 밑에서는 1시간 동안 예배 순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찬송을 위해 기도하고 설교를 위해 기도하고 짚어가면서 밑에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성가대는 없어도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한 시간 똑같이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 하면은 이 복음주의 학생단체에서 하고 있는 선교 한국. 제가 한 번은 강사로 갔는데 가기 전에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중보기도팀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저를 거기다 세워놓고 젊은 학생들이 다제 몸에 손을 대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간 시간마다 그 진행되는 순간 순간마다 이 중보기도팀들은
계속해서 그 예배를 위해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자를 위해서 똑같이 기도를 하고 기도자를 위해서 똑같이 기도를 하고 찬양할 때 기도하고 간증할 때 기도하고 계속해서 한쪽에서 기도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그것이 예배다. 설교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찬양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성령이 운행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는 그런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는 목회자 자신이 먼저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면서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인쳐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상처받은 사람들, 병든 영혼들, 좌절한 영혼들에게 오늘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설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설교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장가처럼 들리는 설교,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설교, 뜬구름 잡는 설교,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인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 교회 하는 설교들이 대부분 이 교회 떠나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가만 들어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헌금 많이 하고 이 교회 떠나지 말라는 것. 좋은 소리 많이 하고 결론이 그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나가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손해보고 희생하고 병들고 고통을 겪더라도 그렇게 사십시오. 나가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향기 나는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이 있을 때 향기가 넘칩니다. 옥합의 기름은 옥합 속에 있을 때는 향기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옥합이 열려지고 뚜껑이 열려지고 깨어지고 그 옥합이 부어질 때에 향기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란, 진정한 예배란 자기가 깨어질 때, 헌신될 때, 재물이 드려질 때 진정 드려지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는 제사 없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재물,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말이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하시고 다 끝났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공허할까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때 Forgive you.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은 헌신과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상처받고 고난당한 영혼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형제를 이를 악물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온 사람,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드려지는 예배는 향기가 납니다. 옥합이 깨뜨려져야 합니다.
드려져야 희생해야 합니다. 손해볼 일이 있어야 합니다. 고통의 눈물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자만이 하늘로부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은 왜 위로를 못 받느냐? 애통이 없기 때문에. 왜 참된 예배가 안 이루어지느냐? 재물이 없기 때문에. 산 재물이 없기 때문에. 또 진정한 예배는 찬양으로 가득 찬 예배입니다. 교회는 찬양 공동체입니다.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그분을 향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왜 예배가 없느냐? 그것은 예배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배 프로그램은 있는데 예배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가대원들이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배자입니까? 기도하는 분이 정말 예배자이십니까? 예배자가 있으면 예배가 있습니다. 워시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목사를 찾으신다 그런 말도 없고요. 장로를 찾느냐 그런 말도 없습니다. 집사를 찾는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건 직분일 뿐입니다. 펑션일 뿐입니다. 여러분, 목사로 나오지 마십시오. 장로로 나오지 마시고 집사로도 오지 마십시오. 예배자로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모두 워시퍼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진정한 사역자입니다. 왜 우리의 사역이 힘들고 피곤한가? 사역이 나빠서가 아니라 예배가 없어서입니다. 예배가 있으면 사역은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신이 나는 것입니다. 사역은 밭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더라.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가 있는 곳은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향기나는 재물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가득한 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만 교회에 분명히 확인하고 수고하고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예배는 90년대 이전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하고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 목회 스타일이 5060 스타일입니다. 목회자의 목에 힘을 주는 권위 있는 그런 목회들, 그것이 민주화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 목사님들은 계속 고생할 것입니다. 목에다 힘주고 홀리 보이스 하시고, 아니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할 때하고 거기서 말할 때하고 사람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나 거기서 말하나 똑같이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연예인 교회를 할 때 연예인들이 제일 시험 받는 것이 하나 바로 그 홀리 보이스였습니다. 갑자기 강단만 오면 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들이 왜 시험 받는 줄 아십니까? 연예인들은 목소리 위장하는 것이 자기 전공 직업입니다. 그러면서 저것은 가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쓰십시오. 그것이 거룩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거기서 목 쉬었으면 여기서도 목 쉬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주십시오. 내가 내 목소리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해지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위대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분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 모델에서 보여주었던 상징적인 마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 종탑, 장의자, 성가대, 가운, 목사 가운, 스테인글라스, 대리석, 파이프 오르간. 영국을 보십시오. 다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좋았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또 다른 문화권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는 변해야 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문화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복음이 변합니다. 그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그 시대에 맞게 변신을 해야 합니다. 신촌 지역에 가면 재밌는 분들이 있습니다. 까만 고무신 신고, 까만 옷 입고, 머리 쪽지고, 그런 예수 잘 믿는 그룹이 한 2, 300명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도 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잘 믿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정말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일제시대에 그때 고난받았던 그 모습들을 예수 잘 믿는 상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 뭐 할까 하고 구경을 합니다. 감동하지 않고 구경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박물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요즘 이 신세대 문화니, 현대 문화니, 세속 문화가 다 나쁘니까, 비디오가 다 나쁘니까, 그저 반대를 합니다. 반문화가 됩니다. 그러나, 문화를 반대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안 따라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있어야죠. 사람은 문화로 호흡하지 않으면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를 반대하는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고 창조하는 데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게 교회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한델의 메시아는 교회만 와서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교회 아니고도 한델의 메시아를 들을 곳이 많다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요즘 부흥이 안 됩니다. 왜안 되는 줄 아십니까? TV 많이 돌아다니니까. 카세트 테이프 시대가 되었거든요. 지금은 미국, 한국 따로 없습니다. 좋은 설교는 다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런 것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 얼굴 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대적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센스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변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겠는가? 현재 예배 순서는 잘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관점에서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설교인가? 여러분들에게는 향기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헌신과 희생과 제물이 있는 예배가 있는가? 정말 우리의 예배는 찬양이 있는가? 저희 교회에는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없습니다. 저도 사도신경을 다 믿지요. 우선 성경이 없습니다. 뭐그 이유는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사도신경을 장례식 때나 신년에 1년의 중요한 때몇번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염불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독할 수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주기도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안 해도 좋으니까 한 순서 한 순서 한 찬양 한 찬양 한 기도의 고백이 거기에 눈물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런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미를 찾고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익숙해지면 위기입니다. 기독교가 익숙해서 믿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내가 드리는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안 드리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성령이 기름 붓는 예배, 이걸 항상 생각하십시오. 어떤 형태의 예배, 방법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는 성가대 가운을 벗기고 있는 중입니다. 성가대는 가운 입는다는 게 공식입니다. 하지만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가운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보통 입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게 나니까 나는 매일 가운 입고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그냥 입는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 속에 나오는 말씀, 삶을 통해 나온 말씀. 예배는 삶이라는 것이죠. 화장실 가는 것도 예배고 주차 안내하는 것도 예배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왔거든요.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번에 교회를 디자인한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신데 그분이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24시간 예배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